저는요, 이미지를 좀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생각해보는 그런 시입니다. 오늘은 누구나 다 좋아하는 시인일 것 같아요. 이혜인 시인님의 시를 가지고 오셔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의 얼굴. 사는 게 힘들다고 말한다고 해서 내가 행복하지 않다는 뜻은 아닙니다. 내가 지금 행복하다고 말한다고 해서 나에게 고통이 없다는 뜻은 정말 아닙니다. 마음의 문 활짝 열면 행복은 천 개의 얼굴을, 아니, 무한대로 오는 것을 날마다 새롭게 경험합니다. 어디에 숨어 있다, 고운 날개 달고 살짝 나타날지 모르는 나의 행복. 행복과 숨바꼭질 하는 설렘의 기쁨으로 사는 것이 오늘은 행복합니다. 시가 이게 나이가 한참 드신 분이 쓴게 아니라 한 20대, 30대, 20대의 파릇파릇한 이 처녀가 쓴시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아, 이혜인 시인님이 그때 쓰셨을까요? 이게.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 예. 2016년에 아,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그런 마음이 마음이 깨끗한 사람인 그런 거예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읽을 때마다 이분의 시는 이렇게 읊조리고 읽을 때가 맛이 나요. 이분의 시는 이게 눈으로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눈으로 보는 게 이렇게 아니라. 읽을 때마다 몇 번씩 읽으면 마음이 이렇게 정화되는 느낌이 이렇게 드는 그런 시예요. 그러니까 낭송하기 좋은 시예요. 낭송하기. 낭송하기 좋고, 들려주기 좋고, 보내주기 좋은 시. 그리고 내용 자체가 어렵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가 누구나 생각할 만한 것들을 언어의 그 아름다운 언어를 그 예쁜 언어들을 잘 이렇게 정렬해 가지고 잘 보여주시는 것 예, 맞아요. 같아요. 그러니까 읽을 때마다 그러니까 행복에 대한 것들 우리가 많이 생각해 보고 한 번쯤 해봤은 직한 그런 생각들을 시로 정리를 잘 하세요. 그러니까 이분은. 나이도 이제 잘 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하다는 걸 생각할 때도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는 게 힘들다고 말한다고 해서 내가 행복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닌데, 근데 되게 사람들은 나는 힘들다고 할때 행복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사람들은 대부분. 힘들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다. 그 힘듦에 따라. 선생님은 부침이 있으셨는데 행복하셨습니까? 지나가면 행복하죠. 약간 이렇게 부침이 셀스로. 있을 때는 그러니까 행복하지 않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은 내가 지금 행복하다고 말한다고 해서 저는 행복합니다. 그럼 사람 뭐가 행복한 게 뭐가 있어 요즘? 어? 맨날 웃으면서 다니고 그런다고 그 사람이 고통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아, 그리고 사람들이 저한테 하는 얘기랑 똑같은 것 같아요. 너는 정준호랑 이렇게 맨날 싸우는데 정준호랑 사랑하냐? 그럼 똑같네요? 그 똑같았죠, 그거. 맨날 싸운다고 해서 행복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그렇죠. 고통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고통은, 이제 행복의 진정한 행복은 어떻게 열리냐면 마음의 문을 활짝 열면 여기서 나와요. 이게 엄청 힘든 일이잖아요. 마음의 문을 여는 게 아니라 활짝 열어야 된대요. 활짝 그래야지 뭐 열어야죠. 행복이 천 개의 얼굴로 나한테 다가온다는 거. 이게 꼭 1000개라는 숫자가 약간 그 영원이란 많음 이런 걸 의미해서 이거 무한대를 얘기하는 거라서. 무한대를 얘기하기 때문에 그 1000개만 들어가면 마음이 설레요. 1000개의 바람, 1000개의 얼굴, 1000개의 꽃. 지지난주에 이명주 그쵸 뜨거운 뭐 거기서 이제 합창단 그 하는데 이걸 1000개의 바람을 얘네가 연습해가지고 노상에서 이렇게 부르는 거를 보여줬거든요. 엄청 이명주랑 같이 멋있었겠다. 불렀어요, 합창단이랑. 아, 근데 멋있었겠다. 김영옥 할머니 둘이 같이 이제 조금씩 네네네. 불러주고, 와, 좋았겠다. 너무 감동스럽더라고, 부르는데. 아, 그래요? 네, 이명주 제 청계바람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오늘도 오다가 갑자기 그 얘기에서 들었어요, 또그 이명주 노래를. 그니까요. 저도 청계바람 너무 좋아요. 네. 이명주 노래 한번 꼭 들어봐야 되겠네요. 그게 이제 처음에 이제 나오기 시작, 그 노래를 처음에 이제 이명주 노래가 이제 노무현 대통령 이제 서거했을 때 이제 부르기 시작해가지고 되게 오래됐대, 아, 역사가. 그쵸. 예, 역사 그 다음에 오래됐죠. 세월호를 이렇게 와가지고 예. 그 노래를 부르는데 그 노래를 들으면 진짜 저 많이 울었는데 이 노래를 들으면서 처음에 들을 때 울고
몇번 이렇게 들었을 때 울고 이렇게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이거는 자동으로 그 내면에 숨어 있는 것들을 이렇게 세월호나 이런 거를 생각하면 그 어떤 죽은 자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을 너무 서정적으로 잘 표현했기 때문에 노래가 너무, 그리고 임영주의 그 탁월한 그 목소리 있잖아요. 그게 이제 그쵸, 예, 예. 그게 영화 근데 김영옥 그 배우가 할머니가 불렀을 때도 되게 좋더라고요. 그냥. 아, 할머니는 진심을 다해서 부르거든요. 마음이 정말 거기 묻어나기 때문에 할머니 노래 진짜 좋아요. 노래를 잘 하시는 건 아닌데 노래가 너무 좋아서 눈물이 나죠. 정서에 확 이렇게 나의 정서를 자극한다 그래야 되나? 그런 부분이 있어요. 오늘 저희가 행복은 천개의 얼굴을 아니 무한대로 오는 것을 날마다 새롭게 경험한다는 요 천개의 얼굴 때문에 천개의 바람까지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진짜로 이런 표현 있잖아요. 이런 표현은 이혜인 시인님이 정말 쓰시는 아름다운 표현들인 것 같아요. 그래요. 그 다음에 제 구절도 너무 이게 쉬운 표정, 이거 너무 예쁜 표정. 어디에 숨어 있다, 고운 날개 달고 살짝 나타날지 모르는 나의 행복. 이거 좀 뭐 여성적, 남성적 이게 나누긴 좀 그런데 진짜 이건 여성적인 표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고운 날개 달고. 그냥 남성 시인이나 여성 시인이랑 이게 시를 뭐 구분을 하는 게 보면 남성들은 남성적인 언어를 많이 쓴대요. 뭐. 혁명, 폭발, 저도 무거운, 뭐, 이렇게. 그, 예전에 제가 시를 썼을 때, 그, 시인이 이제 피드백을 해주는데, 이 남성적인 어두운 단어를 많이 쓴다고 해요. 평론하시는 선생님이요? 예, 평론이 아니라 시인이에요. 시인 유명 선생님이? 시인이 이제, 평론을 한번 해준 적이 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보니까, 이거는 진짜 어디에 숨어있다, 고운 날개다. 이건 이렇게는 저는 표현을 못해요. 살짝 나타날지 모르는 나의 행복. 무겁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저는 숙명이죠, 숙명. 행복과 숨바꼭질하는 이제 마지막 연이 이제 오늘의 행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이제. 행복과 숨바꼭질, 어디서 나타날지 모르는 행복, 어디 숨어있는 행복, 내 설렘의 기쁨으로 사는 것이 행복이 언제 나타나겠지 하면서 희망을 가지면서 설렘의 기쁨이 사는 것이 오늘이 어떤 사람을 만날까? 어떤 기쁨으로 할까? 이런 사람 있잖아요. 저도 물론 그렇게 하는데 부침이 많기 때문에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오늘 어떤 좋은 사람을 저는? 만날까? 네. 집에 매일 박혀있는데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 그게 오늘의 행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날마다 새롭게 경험하는 행복인 거죠. 그렇죠. 천 개의 얼굴로 무한대로 나한테 오는 거니까 마음의 문을 활짝 연다면 어디에 숨어있는 행복이 나한테 오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커다란 환대, 누군가가 오기를 기대하고 누군가 왔을 때 내가 그를 향해서 정말 마음을 다해서 웃어주고 이런 게 굉장히 큰 행복인 것 같다는 이 글을 읽어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여러분 지금 너무 사는 게 힘드십니까? 숨어 있어요. 네, 바로 옆에 숨어 있습니다. 바로 옆에. 그 옆에 숨은 행복이 들어올 수 있도록 마음으로 활짝 열어주세요. 짜증나가지고 이렇게 웅크리시지 말고 마음으로 활짝 열어주시면 옆에 있는 행복이 이렇게 마음으로 들어오죠. 소확행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요즘 좀 안 하더라고. 하지 않더라고요. 요즘 바쁜지. 아, 요즘에? 이제 네. 그 태물이 된 언어가 된 거죠. 소확행도. 네, 그거는. 또 언어도 유행하다가 다시 돌아오고 또 하는 것 근데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소확행이라는 것은 일상의 작은 행복이죠. 곳에서 행복을 찾으라는데 사람들이 이제 다시 큰 것의 행복으로 다시 돌아간 것 같아요. 이제? 옛날에는 이제 소확행을 우리가 잘 안 찾았는데 사람들이 너무 큰 것만 바라보고 이제 가고 있었는데 큰 주택, 큰 계속 나오잖아요. 내가 몇 평에 살면 몇 평 더 큰 강남으로 가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이 소확행은 아니잖아요. 이거. 네. 대확행이잖아요. 대확행. 그러니까 저도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저는 큰 돈을 벌려는 게 아니라 오늘을 살고 싶어서 오늘을 사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그 뭔가 내가 좋은 차 타는 거 있잖아요. 저는 그런 거는 진짜 뭐 관심이 없어요. 그냥 차만 있으면 돼요. 네, 그래서 차만 있으면 되는데 근데 그 차도 고장은 좀 잘 안 났으면 좋겠어요. 차만 있으면 되고 어쨌든 집도 그냥 이렇게 막혀있는 집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게
그냥 그 정도면 저는 행복할 것 자꾸 같아요. 자꾸 소확행해서 대역행으로 자꾸 확산되는. 아니, 근데 그런 마음도 가지게 되는 게 맞기는 맞는 것 같아요. 내가 요만큼 살면 조금 더 잘 살고 그러니까 싶고.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소확행이란 말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이제 어렵고 막 이렇게 하다가 거기서 이제 즐겨라. 근데 왜 그렇게 즐겨? 내가 꿈꾸고 내가 더 열심히 벌면 대학형이란 말은 없지만 대학형으로 갈 수 있잖아. 그게 이제 계속 이제 소확행으로 하니까 뭐 요리하고 뭐 나와서 운동하고 뭐 그게 소확행일까? 과연 그런 생각이 들으니까. 근데 이제 행복이라는 게 이제 제가 행복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강의할 때 제일 제가 행복이라는 그 정의를 내릴 때 그 얘기를 제일 많이 해요. 행복은 일시불이 아니라 할부다. 일시불이 아니라 일시불이 할부다. 할부다. 예. 네. 그 얘기를 제일 좋아하고 어디서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제가 그 얘기를 많이 해요. 행복은 일시불로 딱 받으면 행복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그 일시불을 할부로 계속 받는 게 쪼개가지고 계속 행복이 쪼개가지고 들어오는 게 심리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김경인 심리학자. 쪼개가지고 조금씩 들어오는 행복이 자잘한 행복이 행복이지 계속 아파트 큰 거, 자동차 큰 거, 좋은 거, 막 좋은 내가 갖고자 하는 거 그거 말고 많잖아요. 우리가 자기가 따져보면. 네, 네. 그거를 계속 꿈꾸다 보면 그건 안 되니까 또 그게 불행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 왜 이럴까. 그런데 조금씩 일시불로 내가 그거 말고 이게 소확행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조금 내가 오늘 아침에 오는데 아침에 오는데 저는 이제 전철 타고 이렇게 오는데 갑자기 머리에서 시상이 생각이 났어요. 그냥. 그래서 아차산까지 갈아탄 다음에 동대문 역사에서 가다랐던 다음에 갑자기 시상이 생겨나서 한 편을 완성했어요. 오 그래요? 그래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태국까지 했어요. 아 진짜? 그 사이에 짧은 시간에. 그러니까 오는 길에 시를 만났네요. 네. 그러니까 행복을 만났네요. 네. 가슴을 활짝 열었더니 시가 들어왔어. 태국 가서 어제 저녁 때 생각했던 거예요. 어제 저녁 때 감정에 대한 부분들을 깊이 생각하다가 아, 이 감정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내 감정에 대한 부분은 일관돼요 생각이. 예. 일관되게 있는데 잊어버리는 거예요. 가끔 시를 써가는 쓰는 시는 되게 많아요. 그냥 감정에 관한 시, 시선 쓰는 시는 되게 많은데 네, 네. 잊어버려요. 왜 살다 보면 다 잊혀지고 써놓은 것은 저만치 다 저장돼 있고 네. 내 삶에서 생각하는 것은 한정적이잖아요. 다 기억할 수 없기 때문에 한번 써보는 거야 그 생각들을 어떻게 변화가 됐나. 그래서 그 시를 쓰고 나서 딱 보니까 또 이제 자뻑에 빠지게 되는 거죠. 넌 진짜 선재다. 근데 오히려 그럴 때가 좋은 것 같아요. 난 좀 뭘 잘하는 것 같아 라고 느끼는 게 낫지. 네. 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나 봐. 나 이거 왜 안 되는 거야 이러면 너무 힘들어. 저는 한 편의 시를 집에서는 잘 안 써요. 아, TV보다 쓰긴 썼는데 딱 완성됐을 때 기분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아, 나 천재인가 봐. 나는 천재이고 이 시는 아무도 흉내 못하고 나의 생각을 다른 사람이 이제 시라는 게 그래요. 다른 사람들의 생각, 보편적인 생각을 다 갖고 있는데 배열이랑 시열을 바꾸면 돼요. 그러니까 본인이 예. 잘 쓰는 시열을 써야 본인이 갖고 있는 단어에서 골라야지 좀 멋낸다고 뭐 부침이니 뭐 환란이니 뭐 역경이니 이런 거 쓰면 안 돼요. 예. 잘 안 쓰는 말이잖아요. 한자는 제대로 격정이니 배제되기 때문에 한자는 배제하면서 써야 되기 때문에 옛날 시인들은 많이 썼잖아요. 한자를 그쵸. 한자로 한자의 유의라 그래야 되나? 자기의 어쨌든 자기가 잘 맞춰서 많이 쓰셨죠? 다나와가들을 좋아하는 말이 있을 거예요. 뭐 항심이나 그것도 쓰면 안 돼. 한자기 때문에 그래서 쓰다 보면 내 단어의 발견도 되는 거고 아니 한 편의 시가 여러 가지 의미를 줘요. 근데 그게 막 모이고 쌓이고 막 만약에 뭐 몇천 편 돼봐요. 그냥 자산이 엄청 많은 거죠. 네. 은행에 돈이 많듯이 나의 블로그에는 시가 엄청 많은 거예요. 네, 지금 자기 자랑하시는 거예요. 지금 시가 엄청 많이 지금 저장이 돼 있어가지고 이자가 발생이 돼요. 금리가 시의 금리가 막 오르기 시작하는 막 언제 올라? 언제? 나도 좀 네. 나도 좀 시의 금리가 아니 그 돈이 생기는 게 아니라 내가 그거를 바탕으로 그 많은 시들이 몇천 편을 바탕으로 지금 계속 쓰고 있는 것들이 동력이 돼가지고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그걸 보지 않아도 짜증나게 할 수 있으니까 머릿속에 한 번씩 써봤기 때문에 그러시군요. 예. 그래서 자랑이 행복하시군요. 자랑. 예. 오늘 굉장히 자랑질이시네요. 네, 오늘 행복의 얼굴 우리 여러분 우리 선생님 읽어주시고 그 다음 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행복의 얼굴 이해인. 사는 게 힘들다고 말한다고 해서 내가 행복하지 않다는 뜻은 아닙니다. 내가 지금 행복하다고 말한다고 해서 나에게 고통이 없다는 뜻은 정말 아닙니다. 마음의 문 활짝 열면 행복은 천개의 얼굴을 아니 무한대로 오는 것을 날마다 새롭게 경험합니다. 어디에 숨어있다 고운 날개 달고 살짝 나타날지 모르는 나의 행복. 행복과 숨바꼭질하는 설렘의 기쁨으로 사는 것이 오늘은 행복합니다. 자, 현재형으로 쓴 거죠. 이게 중요해요. 네. 저는 과거형이 거의 다 과거형인데 시는 현재형으로 쓰면 좋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론이고 네. 이론이고 맞아요. 설렘이 네. 있는 것 자체가 행복이랑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만나는 설렘, 그리고 내가 어떤 일을 할 거라는 설렘, 뭐 이런 설렘들이 사람을 굉장히 그 행복하게 하는 그런 것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단어 선택을 너무 잘하셔가지고 어쨌든 여러분 오늘도 저희 40호를 들으시려고 설레셨었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 이 시를 보면서 그 이미지를 찾아서 우리 선생님이 가지고 오셨는데요. 얼마나 그런 느낌이 드시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 이 사진 발견하고 너무 좋았어요. 막 이게 거기서 이제 검색하다가 딱 이 사진은 이게 마음의 문을 고 구절이 마음의 문 활짝 열면 행복은 천개 얼굴. 저게 이제 마음의 문이라 생각해가지고. 활짝 열면 이제 활짝 안 열었잖아요. 네? 반만 열었잖아요. 아, 저열 예정이에요, 저게. 여는 과정이라니까. 거기서 좀 멈춰서 그러지. 동영상이었으면 열었어요, 저게. 아, 그렇죠. 왜 이렇게 자꾸 대학행으로 갈래. 오늘 근데 이렇게 이제 얼굴 자체가 하나인데 네. 저 표정에는 한 천 개의 얼굴이 이렇게 들어있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보셨을 때 이거 찾았을 이제, 때. 오늘 이제 그 커피숍인지 어딘지 모르는데 열어 돈을 대박 쳐야겠다. 그런 느낌 들어있잖아요. 문을 열면서 기대하는 거지. 네. 내가 이 문을 열면 누가 들어올까. 웰컴 써있잖아, 웰컴. 누가 들어올까. 문을 활짝 여는 거죠. 저는 어떤 나라 사람 여자인지 모르지만 저 미소가 너무 좋아가지고 문을 여는 모습이 네. 와, 저렇게 찾기도 힘들어요, 이제. 네. 이렇게 보니까 되게 환하고 밝은 그런 사진이네요. 네. 여러분 마음에 행복의 문을 여시고 행복에게 문을 열어주세요. 활짝 열어주세요. 행복이 천 개의 얼굴로 들어온답니다. 네, 다음 저기 문짝도 이렇게 약간 날가 있어가지고 더 리얼해? 네. 아, 좀 이렇게 생생하고 네, 문짝이 마치 날가 있다는 게 오랫동안 저기서 거주했다는 거죠, 이제 오랫동안 임대 어저께 나실 수도 있잖아. 그거는 뭐 자꾸 이제 대학교 대학교 예, 우리 다음 시